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제가 방금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네. SNS에 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했고요. 항소심에서 네. 벌금 1,200만 원을 받는 감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 어떤 혐의입니까? 그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의원 시절에 2017년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그 회장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사실 그 노정현 씨 있죠, 딸의 미국 집 구하는데 집을 구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 월간지에 많이 실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안 순간 노발대발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와에게 화를 냈다. 여기까지는 월간지에 실렸었어요. 그런데 정수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있었고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연결시켜버렸어요. 네. 사실 거기까지는 어떻게 뭐 드러난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진 않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자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자, 그 사항 중요한 핵심 내용은 혐의 내용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시에 1심 판결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네네. 당시 판사의 편향성과 정치 보복 문제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 박병권 판사, 어떤 판사이고 어떻게 보시나요? 자, 박병권 판사는 드러내놓고 정파적 어떤 평양성을 주장해온 판사입니다. 박병권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리자마자 사실 박병권 판사가 지금까지 썼던 글을 막 지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SNS에 올린 글들, 살아남은 글들을 보면 아예 너무 노골적입니다. 이재명 말씀을 하셨죠. 예. 이재명이 패배했을 때 술을 퍼먹고 괴로워했다라는 내용이나 혹은 조국 전 장관이 이 딸이 수사에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야당과 관련된 인물들의 수사를 아예 판사 신분인 자기가 드러대놓고 이래선 안 된다, 저래선 안 된다, 괴로워했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사실 이건 최근 일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아예 드러냈습니다. 당시를 보면 이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여의도 고등학교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닐 가능성은 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기억력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여의도가 아니다. 저기다. 영통 수원 쪽에서 나왔다. 그게 영통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 자기가 가장 빨갛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가장 젊은 당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는 반 친구들에게 레드 바이러스를 전부 다 전염시키고 있다. 좀 치기어리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완전 좌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놓고 했다가 아예 그 이재명과 조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슴없이 판사 신분으로서 하는 정도의 아예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 편향 판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덕고등학교 한양대 법대 출신 이렇게 나오네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노골적으로 이런 정도이면 1985년생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노무현 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세대가 전교조 노무현 세대로 이어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좌편향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 고등학교, 대학교의 시절을 많이 보냈던 시기이기도 하네요. 우리가 40대가 완전히 지금 좌편향한 거의 그런 어떤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선거 때마다 드러나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려고 뭐 사회과학적으로라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동시대에 겪었던 뭐 코호트 분석이라고 해서 동시대에 겪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그걸 따져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네. 이것으로 그 당시가 아주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계속 이어지는 동시대성, 그러니까 그들만이 그들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정신적, 정치적 견해, 정치적 충격으로 정치적 견해가 편향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해석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어떤 세대의 이 변화를 겪으면 사실상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시대의 어떤 변화, 이걸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해석이 불가능한 게 판사이지 않습니까? 네. 판사는 밥도 사실 외부의 인사들과 잘 안 먹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인사에게 뭘 청탁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누구한테인가 무엇인가를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보여지는 즉시 이 판사가 누구누구와 밥을 먹었다라는 행위 자체가 이 판사가 나중에 어떠한 옳은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공정성 시비에 걸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판사는 뭐 저는 정혁진 변호사의 평론에서 들었지만 판사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보여지는 행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사실은 아무리 올바른 판결을 하더라도 그 행위 때문에 그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SNS를 찾아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우리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러네요. 자, 박병곤 판사의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이 여러 가지 박병곤 판사가 그간에 썼던 글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과도한 그런 실형 선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었죠. 그리고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편향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작년 11월에 결국은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에서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주의 처분을 받는 것도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무슨 돈을 받았다든가 청탁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안이 아니고 이렇게 주의를 받은 엄정 주의를 받은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 이런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은 사실상 이 판사에 대해서 저는 거의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거의 판사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간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판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이렇게 편향적으로 갖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바라보겠다. 이 지금 그 경고는 어떻게 되냐면 10년마다 한 번씩 사실 그 저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재임용. 이에요 판사는. 그랬을 때 이렇게 경고가 나중에 재임용할 때 충분히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사실 우리가 가카세키 판사 기억하시죠? 예.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물론 지금은 이제 판사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판사 시절에 막 가카세끼 운운하면서 SNS 활동을 버젓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정파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판사도 이 정파적인 어떤 성향을 드러내놓고 하면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법관으로서의 어떤 자격, 법관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 기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우리 사유가 질타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박병곤 판사의 1심 판결,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2심 판결 내용과 별도로 이게 이제 어쨌든 유죄 선고를 받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것과 별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실은 극단적 선택,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일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확인된 셈인데,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당시에 노무현은 왜 스스로 뛰어내렸을까?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노회찬 네. 노회찬 의원과 일맥 상통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이었냐면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진정성의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진정성의 정치인과 실용성의 정치인. 실용성의 정치인은 트럼프라든지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쪽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BBK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네. 트럼프의 여러 가지 어떤 유죄에 심증이 갖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하는 거를 빤히 국민들은 당시에 알지만 그러나 이 사람한테 맡기면 경제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신뢰를 떨어뜨리는 추문이 와도 별 타격이 없어요. 실업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또 다른 어떤 기업과 연관이 됐다 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는 살리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진정성의 정치는 예를 들자면 오바마라든지 또는 바로 저 노무현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진지하고 진정성 있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늘 자기가 꿈을 꾸고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이런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표를 뽑는 건 이 사람한테 맡기면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보다 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렇지 못했다. 라는 게 드러난 순간 자신을 지탱해온 자신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지탱해온 그 이미지에 대해서 자신이 버틸 힘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뭐 노무현의 선택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가출 운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만 안 했다면 조금 더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허위 사실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자 명예훼손에 사실에 의한 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거기까지 이야기한 건 잘못됐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그 공소권 없음으로 덮어버렸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지만 사실상 거의 다 드러난 거예요. 박연차가 돈 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돈을 줬는지 그 권영승 여사가 돈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드러났고 노건평도 그때 증언을 했고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죽음으로서 그걸 다 덮었다. 결과적으로 덮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드러나야 될 건 드러났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매듭을 지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일부 평가할 부분은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치부 또 자기 가족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또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덮고 그들의 정치 세력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살리는 수단으로 딱 선택을 한다. 이게 좋은 사실은 정책 선택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평가할 부분도 있죠.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예,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부족한 거죠. 극단적 선택은 용기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용기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처벌을 받고 이게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점을 지적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더 극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말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그 이 정동영이나 정청래나 모든 사람들 지금 그 김한길이나 이런 손학규나
돌아가시긴 했지만 김근태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전부 나서서 노무현 비판하고 막 질타하고 그랬죠. 어? 질타하고 네. 어? 노무현 지금 저 탈당시키고 거의 뭐 쓰레기 그다음에, 수준으로 어. 뭐 평가하고 그랬죠. 아, 밴댕이 네. 소갈딱지다라고 네. 정적 내내 대놓고 욕을 하고요. 네. 그랬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 극단적 선택 이후에 확 바뀌어 완전히 얼굴을 바꿔서 노무현이 말로 영웅으로 만들죠. 추앙된 사람이다. 네. 어떻게 노무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검찰을 악마화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완전히 돌변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완전히 다 지워버렸어요. 자신의 과거를.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 저 뭐야 불법 그 자금 수수 의혹도 자신들이 비판하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어? 그런데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갑작스럽게 무슨 어? 노무현 대통령을 추앙해갖고 영웅으로 만들어버렸다? 저는 진짜 아무리 정치가 어? 뭐 이 생물이고 정치가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재판부의 결과가 나와서 그 소식을 좀 먼저 다뤄봤고요. 네, 오늘 주요하게 다루려고 했던 이재명 재판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재명. 네.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첫 공판 준비 기일 20여 번 만에 끝났다. 22분 만에 끝났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아주 짧게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22분 동안에 아주 재밌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몇 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했다. 사건 기록을 봐야 진행할 텐데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능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했어요. 속내가 드러나죠. 재판을 늦추겠다 이런 속내가 아주 드러나는데 신진호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아 그랬냐 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은 사건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소된 지 2개월이 지났고 중간에 대법원의 토지 관할에 병합 심리 신청이 있어 재판이 미뤄졌고 그런데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재명 변호인들 아예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이 장면 보셨어요? 이재명의 특기는 이겁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자들의 특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침대 재판이에요. 침대 재판. 중동 축구를 우리가 침대 축구라고 그러잖아요. 네? 침대 재판입니다. 예. 침대 재판은 침대 축구는 뭐죠? 핵심이 시간 끌기예요. 예. 시간을 일단 있는 대로 끄는 게 이제 침대 축구인데 이재명은 침대 재판입니다. 주로 병상 재판이죠. 병상 예예. 병상도 그게 침대니까요. 예. 그래서 링거 꽂고 뭐 정치를 하는 그런 특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알아요. 재판 지연 수법이 뭔지. 네. 첫 번째 이 첫 번째 초식이 첫 번째 초식이 이거예요. 복사할 시간 좀 주십시오. 이거예요. 네. 딱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거나 뭐 또는 변호사가 또 갑자기 다 이제 사퇴할 겁니다. 보나마나 좀 이따. 그리고 변호사가 교체됐으므로 시간을 달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 30까지도 더 있죠.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지금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왜 신진우 부장판사입니까? 바로 이화영 1심 재판을 진짜 속전속결을 해서 물론 이화영 재판이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초유의 일들이 다 벌어졌잖아요. 부인 나타나서 막 고함 지르고 뭐 진짜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겪어보지 못한 모든 상황들을 다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꾹꾹 참고 어쨌든 재판을 완수를 했죠.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 누구도 재판했냐면 김성태도 재판했어요. 네. 김성태 재판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속심리. 한 이틀에 한 번씩 재판이 열렸어요. 신속심리 한다고. 정말 제대로 재판을 하겠다. 그리고 2월 달에 원래 인사였는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이거 제대로 끝내고 제가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2달 동안 뭐 하셨어요? 재판을 아시겠지만 이게
이 공판 준비 기일에 지금 이 검찰이 내놓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변호인 측이 받을 수 있도록 다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복사해야죠. 당연히. 그, 하고 나. 그, 일단, 예, 그 총량을 이, 인지하고 종, 공판 준비 기일에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식을 하니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의 얘기는 뭐냐면 재판하는 와중에 또 다 파악할 수 있다. 아, 얘기를 해요. 변호인 측에 정말 또 이 초식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복사할 시간을 달라. 일주일 달라. 열흘 달라. 뭐 한 달 달라.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아이고, 사건 기록을 봐야 재판을 진행할 텐데,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가늠하기가 어렵다. 무한정 달라는 얘기. 네. 아이고, 그러니까 에이, 복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늠 언제까지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니까 이제 재판부가 아, 신진우 부장판사가 뭐 하셨어요? 이거 재판하는 과정에서 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검찰은 저 협조 많이 하시고 그냥 갈 길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 통상 뭐 어떤 재판이든 간에 중대한 사건이든 개인한테는 뭐 경량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자마자 피고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소장을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뭐 때문에 네. 기소했느냐. 예, 판결문 나오면 판결문 받는 거고 예. 기소될 때는 기소장을 확인하는 건데 두 달 동안에 그것도 그렇게 발빠르게 다른 정치적 사안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이재명과 변호인들이 야, 통상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됐는데도 그 기소 관련된 사건의 내용들을 복사하지 않았다? 아, 이거 게으른 자들의 행태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재판을 아 이거 한번 좀 늘어질 대로 늘어지자 한번 해보자 하는 아주 노골적인 공개 선언입니까? 억울한 사람은 예. 복사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야. 어, 그렇죠. 왜냐하면 예. 억울하니까 빨리 저쪽에 그 기소장이 다 사실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억울한 점이 많으니까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무고하다고 그랬어요. 아, 무고하다고 했으면 네. 방법은 이거 빨리 기소장 줘. 검찰을 들들 달달 볶을 거예요. 어? 그래갖고 빨리 넘겨 받아서 아 그래 이게 가짜야 이게 가짜야 다 정리하고 재판에 임하면 빨리 자기가 혐의를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이 복사 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빨리 무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복사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기소장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건 복사 후는 핑계할 거 없어요. 자, 이 검찰의 이화영 재판 다 드러났잖아요. 이화영 재판에서 제3자 뇌물죄만 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이화영 재판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재명한테는 뭐다? 제3자 뇌물죄다. 어? 이것만 사실 아는 거지. 이 변호사들이나 이재명이 모르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안다. 판사보다, 검사보다 더 확실하게 알아요. 범죄인은.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복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뻔한데. 예. 예. 그렇죠. 복사는 사실은 뭐 이미 시지루 판사는 이화영 재판, 김성태 재판 이 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내역을 아예 뭐 혐의를 입증되는 그런 내용들 다 파악을 하고 있죠. 판결문에 그게 속속들이 나와 있죠. 수백 페이지에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사를 안 한 건 이재명이죠. 이 두 달간 복사를 안 했다. 이건 피고인 측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어제 신진우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화영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 항소심 재판이 이화영 항소심 재판이 이 재판 즉 이재명 지금 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물어보겠다.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이 재판 심리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 의견을 달라 이렇게 줬는데 아 이거 받아들일 거냐 항소심 재판 결과 아니면 거부할 거냐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받아들인다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전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항소심이 이제 곧 끝난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지금 수원 고법이
와, 신진우 부장판사 못지않아요. 지금 6월 달에 지금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는데, 예. 6월 달은 며칠 안 나왔으니까 지나치고, 7월 달부터 따져서 10월 24일 날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시킨다고 합니다. 소원 고법이. 예, 일정을 딱 정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한 달 정도 뭐 시간 더 있다 그러면 선고가 11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이번에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1심에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 문제가 고법까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지켜보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검찰 쪽이야 사실 별 영향이 없어요. 검찰이야 자신들이 어쨌든 이화영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했고 그런 취지를 갖고 지금 기소로 했기 때문에 이화영과 이재명을 기소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재판은 별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보다는 변호인 측에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라 너네가.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를 너네가 지금 미리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아니다. 이화영은 이화영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라는 부분을 이번 1심에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미리 얘기를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해라. 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아, 변호인 측에 그러면 항소심 재판에 내용 사실은 결과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재판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죠. 증인 거기는 증인도 더군다나 그렇죠, 그렇죠. 채택을 했으니까요. 네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 국정원 직원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나오는 증언 내용 또 재판 결과 이 중에 네네. 너희 이재명 측이 생각할 때 아, 저건 우리는 탄핵하겠다. 네네.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걸 사실은 미리 한번 밝혀봐라. 네네. 이렇게 기회까지도 사실상 주는 것 같지만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아,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일종의 그런데 재판을 조금 더 너희들이 빨리빨리 그걸 파악을 해서 미리 내라. 네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 아, 그렇습니다. 되네. 그렇습니다. 바로 네. 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이것을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재판 지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 이건 아니다, 저건 저거다, 저 증인 이 판결은 사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계속 늘어뜨리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 큰 아웃라인을 그려라. 어디까지가 이 항소심 재판과 연관이 없는지부터 얘기를 해라. 그걸 내가 받아들일지는 나중에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 항소심 재판과의 어떤 연관성으로 재판 지연을 차단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의 계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아, 신진우 판사는 단단하기도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는 그런 원칙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변호인 측, 이재명 측이 쓸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미리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네.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이 막 어떤 식으로 수를 쓰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지금 조목조목 느껴집니다. 어제 20분간에 이 짧은 시간에도 이런 대목들이 신진우 판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예, 공판주 준비 기일은 사실 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이름 묻고 뭐 묻고 근데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어디 무죄를 지금 주장할 거냐, 뭐 유죄를 주장할 거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변론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이제 확정하고 다음 그런 기일 정하고 끝입니다. 보통은 1시간 이내로 다 끝나는 건 맞아요. 근데 22분이 참 긴 시간 아닌 건 맞아요. 짧아요. 짧은데도 불구하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미 2년을 겪어봤고 또 이재명 지금 피고인의 다른 재판과 관련된 재판 지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보도도 됐고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뭐 그 이재명이라고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재판 지연이 사실은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이렇게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는 앞으로 있을 재판 지연을 이번에 미연에 경고 큰 틀에서 경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제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을 먼저 다뤄봤는데 여기에 연관되는 이재명의 지금 움직임이 시작이 됐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달간 시간을 줬는데도 복사를 안 하는 그런 이재명 측의 전술이 드러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엊그저께도 잠깐 좀 다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재명 측이 어떻게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풍향계 같은 소식들이 들리죠. 그 중에 하나가 한준호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죠. 검찰이 기소한 70만 달러 북한에 전달됐다고 하는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의 공작원 니오남에게 건넨 내용이 기소 내용에 있다. 중요하게 대북 송금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아니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보니까 니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 니오남은 확인할 수 없는 지금 존재로 지금 생각을 이미 한준호나 이재명 측에서 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할 것인가요? 리오남 70만 달러 수령 이 부분을 파고들었네요. 난리가 났어요. 예. 뉴스타파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좌파들의 커뮤니티는 예. 봐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라고 해서 이거 엄청나게 지금 퍼뜨리고 있고요. 사실 최근은 아닙니다. 이게 한 예. 수개월 전에 이미 뭐 기사가 나왔고, 또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변호인들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부터 이걸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호남이라는 사람은 공식적인 아태 뭐 조선 아태 뭐 평화협의회에 직책이 없어요. 예. 자, 이 아태 평화협의회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필리핀 내에서 그 아태 평화 대회는 2차예요. 예. 1차가 있었고 2차예요. 예. 자, 우리나라의 안무수가 회장으로 있는 아태 회의와 그다음에 조선 북한의 조선 아태 회의가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두 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사실상 안부수가 겉으로는 이 앞으로 그 이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떤 대북 사업에 대행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존재해요. 그러면 안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완전히 다 적지가 될 겁니다. 그 대회 행사장에. 네. 거꾸로 저쪽 파트너는 누구죠? 송명철이 왔어요. 그때 필리핀에는 예, 그러면 아태 부실장이라고 알려지냐? 예, 최선희가 실장이고 예. 송명철이 왔어요. 그러면 이호남은 누구냐? 이호남은 간첩 중에 간첩이다. 이호남은 대남 공작의 정말 수괴 중에 수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은밀하게 이 정권에 선을 닿아갖고 돈을 빼내고 아 우리가 회담해 줄게 그리고 돈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안희정과 접선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싱가포르에서 지금 대북 그 이 협상을 했다. 2+2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다라는 기사 기억하시죠? 그때도 리호남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대남 공작에 그러니까 자기가 쉐도우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국정원으로 하면 블랙요원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물론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만 13개다. 중국 인으로 행세하는 여권도 있다. 그렇게 13개의 여권이 있을 정도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활약하는 사람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800만 달러 중에 70만 달러를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니오남한테 건네줬다라는 증언이 이번 이화영 재판에서 결정적 증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방용철 회장도 부회장도 증언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방용철 부회장의 증언을 보면 이거예요. 니오남은 겉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송명철과 지금 김성태가 주로 만났다. 그 행사의 어떤 정면에서는. 공식적인 행사장이 되죠. 예. 네. 그런데 자기가 니오남과 상대를 했다. 니오남은 자기와 계속 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돈을 받은 건 니오남이다. 송명철이 아니고. 그러니까 송명철은 안 믿는 거예요. 북한 노동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최선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다 루트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다 빼돌려야 돼 일정 정도. 그래서 자기네 세력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워낙에 그게 급해요. 그런데 니호남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호남한테 70만 달러 김성태가 건넨 거예요.
그런데 니호남이 거기 박명능이 나 니호남이라고 간첩 대남 공작원이 쓸 리가 있어요? 불가능하지. 근데 그것을 갖고 봐라 지금 필리핀에 왔다는 흔적이 없으므로 이건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말이 안 되느냐? 이미 이건 복수의 증언이 있어요. 김성태, 방영철, 국정원. 국정원까지. 쌍방울 관계자를 또 증언을 해줬죠. 쌍방울 관계자 네. 증언을 해줬고요. 네. 국정원 말이에요. 자, 안부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하면 안부수는 대북 브로커예요. 안부수는 지금 여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구글에 안 나와요. 행적이. 뭐 학교 안 나오고요. 몇 년생 제대로 안 나와요. 없어요. 대북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자기의 어떤 욕심도 있겠지만 그래서 국정원 담당이 늘 쫓아다녀요. 그러니 이번에 안부수가 이 과정 속에서 자기 담당하는 아이오한테 다 중간중간에 보고를 했어요. 아, 나 지금 누굴 만나고 있고 뭐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이 국정원 관계자 그가 증언을 할 때 맞고 비밀로 해요. 재판정에서. 국가 기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정원 파악하고 있어요. 당연히 리오남이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이 경기도가 뭘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그저 연어회 갖고 술집, 술집에서 연어회 사다가 검찰에서 파티를 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방용철 부회장의 그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단독 보도가 나서 그게 좀 크게 또 화제가 됐었죠. 그 장면 한번 잠깐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권만 12개라는 북공작원 리오남 이재명 재판 변수 됐다 그러는데 변수가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용철 부회장의 내용이 있죠. 당시에 리오남이 공항으로 왔는데 쌍방울 임원들이 가서 리오남을 데리고 와서 오카다 호텔에 묵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쌍방울 임원들과 이미 만났죠.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는 송명철과 김성태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났지만 별도로 김성태가 비공개 회동해서 김성태가 리오남을 만났다. 이 내용도 방철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들 있어요.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리오남이가 중국 이름으로 된 여권 12개를 갖고 다니는 걸 나도 봤다고 합니다. 직접. 우리 직원 중에도 본 사람이 있다. 여권만 12개네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뭐 여권들 유지해가지고 스파이들이나 특정인들 그 암살하는 암살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건데 영화의 한 장면에 사실 주인공이 더 사실 했죠. 흑금성. 우리 그렇죠. 영화 네. 리오나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흑금성 네. 영화 이 제목은 흑금성이었나요? 어쨌든 네. 그 영화 보시면 그 공작의 영화의 공작이요. 공작. 네, 공작의 맞아요. 주인공. 공작의 네. 우리 쪽 흑금성의 카운터파트가 리오남이었어요. 아니, 그렇죠. 예예. 예.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뭐 좋은 사람처럼 뭐 좀 영화는 미화한 측면 좀 있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정말 대남 공작을 하고 이 북한 정권의 대남 공작 중에 가장 큰 게 빨대 꽂는 거거든요. 남한에 빨대 꽂아서 쪽쪽 돈을 어떻게든 뜯어내서 자기네들의 어떤 뭐 폭탄을 쓰거나 뭘 쓰거나 하는 그 공작이 쓰이는 건데 그것을 바로 리오남이 지금까지 했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 실세가 누구냐 콕 집어서 그 신임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 이를 각 오른팔을 어떻게든 만나서 자, 뭐 회담하면 얼마? 북한 넘어오면 얼마? 뭐 헬리콥터 띄워주면 얼마? 이렇게 협상을 하는 당사자였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사안을 조금 길게 하지 않고 좀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22부간 진행됐다는 이재명 불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첫 재판 공판 준비이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들이 갖고 신진우 판사가 단호한 입장에 섰고 이재명 변호사들 질타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어떤 의지로 이 재판을 이끌어가겠는지를 보여준 짧지만 명료한 그 재판의 현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리오남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헨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